사람이 마음에 두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지. 예수를 따른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. 구름 타고 오는 예수를 너희 눈으로 볼 때는 공의로운 해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때라. 그때는 마음이 흥분될지 모르지만 내가 지옥에서 징벌을 받을 때임을 알라. 그땐 하나님은 경륜을 끝내고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상벌 내리리.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이적을 보기 전 진리만 선포됐을 때 이미 끝났기에. 이적 아닌 진리 받아들여 정결해진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돌아와 그 품에 안기리. 흰 구름을 탄 예수가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라 하는 자는 벌받으리. 이적의 예수만 믿으며 심판하고 생명의 참도를 전하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에. 예수가 흰 구름 타고 와서 그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네. 이적의 예수만 믿으며 심판하고 생명의 참도를 전하는 예수를 믿지